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 환자가 매일 먹으면 좋은 식품 5가지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혹은 이제 새롭게 듣는 그런 식품들도 있을 건데요. 이 5가지는 여러분들이 매일 챙겨 드시면은 암을 예방하고 암을 줄이는데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하셔서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십니다. 첫 번째 식품은요, 바로 버섯입니다. 버섯,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고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하는 식품 중 하나인데요. 이 버섯에는요, 베타글루칸이라는 면역 부활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때는요, 이게 의약품으로도 인식되어서 암을 치료하는 주사약으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효과가 강력했던 거죠. 최근에 와서 베타글루칸을 미립자로 만든 영양보조식품이 개발되었는데 림프구가 늘어나서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 버섯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해조류입니다. 해조류. 해조류에는 후코이단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후코이단 역시 면역물질 생성에 도움을 주는 식품인데요. 저는 이 해조류를 매일 먹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공부를 통해서 혹은 뭐 제 영상을 계속 쭉 보신 분들은 이 후코이단이라는 게 암세포를 죽이는, 직접적으로 죽이는 물질이라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저도 이제 그걸 이제 알고서 이제 이마트에서 이제 그 미역을 사다가 그 생미역을 초고추장 찍어서 매일 먹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좋고요. 또 이제 저염식을 하시거나 무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나트륨, 이제 소금 섭취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실 텐데 이때 해조류가 부족한 소금, 나트륨을 이제 보완해주는 역할을 또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조류, 요즘 뭐 바다가 좀 오염돼서 뭐 걱정이 좀 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해조류가 가진 이 후코이다라는 성분이 암 환자, 암세포를 죽이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하니까요. 저는 매일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미역이든 김이든 뭐 이런 해조류들을 충분히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꿀입니다. 꿀. 꿀은 오래전부터 영양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달콤하고 굉장히 맛있죠. 저도 이제 사무실에 꿀을 놓고 먹고 있는데 갖가지 비타민과 미네랄, 올리고당 등과 함께 꽃가루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암 식사요법에서는 꿀을 하루에 두 큰술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꿀을 일부러 이제 두 큰술을 먹으라는 거죠. 채소나 과일 주스에 넣거나 설탕 대신에 요리에 이용해도 아주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뭐냐면요. 바로 좋은 꿀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꿀이 생각보다 좀 시장이 혼탁해요. 왜냐면은 신문기사 가져왔는데 진짜 꿀, 가짜 꿀 이런 논란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흔히 마트에서 좀 저렴한 꿀, 뭐 그렇다고 엄청 저렴하지도 않지만 좀 저렴한 꿀 보면은 이제 사양벌꿀이라고 막 써있는 게 있어요. 사양. 이게 사양벌꿀이 저도 잘 몰랐는데 이게 별로 그렇게 좋은 꿀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꿀이라는 것은 꿀벌이 뭐 야생화나 뭐 아카시아나 뭐 이런 꿀에 앉았다가 그 꽃을 막 먹어서 그 부산물로 꿀이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양꿀, 사양벌꿀은요, 그 꽃에 있는 걸 먹는 게 아니에요. 꿀벌이 설탕을 먹고 벌집에 저장하여 생산한 꿀입니다. 그러니까 꿀이, 아니, 벌이 꽃을 먹어야 되는데, 이 벌이 인간의 이제 욕심이죠, 어떻게 보면. 설탕을 먹고 꿀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성분 자체가 실제로 제가 과거에도 꿀 영상 다룬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조사했을 때는 실제로 영양 성분에서도 꽤 큰 차이가 났습니다. 좀 비싸더라도 가급적 사양 벌꿀보다는 뭐 아카시아 꿀이라든지 뭐 밤꿀이라든지 이런 이제 천연의 그 꽃에서 딴 그 꿀을 꼭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인공 설탕물도 만들고 뭐 이 꿀에 대한 그 소비자의 신뢰가 사실은 굉장히 적습니다. 이렇게 가짜들도 많고 막 이상한 꿀들이 많아가지고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번째는 레몬입니다. 레몬은 비타민C, 그리고 구연산, 폴리페놀, 칼륨 등 암을 억제하는 데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두 개의 레몬을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 구연산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과거 영상에도 다뤘으니까 혹시 이 레몬의 중요성을 모르시는 분들은 제 과거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맥주 효모입니다. 이 맥주 효모가 사실 좀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테오 다카오 박사가 얘기하는 맥주 효모라는 것이 맥주 효모로 만든 에비오스라는 알약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고대요법에서도 이 제품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효모라는 것은 식물과 동물 사이에 위치하는 생물입니다. 이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 같은 위험성이 없고요. 동물성 단백질에 좀 비교적 가까운 그런 이제 아미노산, 아미노 단백질이죠.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단백질의 질, 단백질의 퀄리티는 아미노산의 균형이 결정되거든요. 이 효모는 이 단백질의 질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금지하는 암환자, 그러니까 뭐 고기 이런 걸 잘 못 먹잖아요. 못 먹게 하잖아요. 이 책의 저자는. 그런 암환자에게 이 식사요법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동물성 단백질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식품 중 하나가 맥주 효모라는 겁니다. 에비오스라는 맥주 효모로 만든 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11알씩 하루에 20알을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버섯, 해조류, 꿀, 레몬, 맥주 효모 이 다섯 가지 제가 식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뭐 꿀을 제외하고는 뭐 그렇게 뭐 엄청 가격이 비싸서 뭐 못 먹을 정도의 음식은 아닌 것 같거든요. 꿀은 조금 뭐 비싸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맥주 효모 부분은 저도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드린 입장에서 이게 좀 약을 파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이제 불편했는데 일단은 그래도 책에 써 있는 걸 여러분들에게 암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실까 해서 일단은 그대로 전해를 드렸고요. 아무튼 맥주 효모의 그 효모의 그 단백질이 이제 우리는 필요한 거고 그런 양질의 단백질을 이제 어떻게 보면 보충을 하는 거죠. 맥주 효모로. 그런 맥락에서 맥주 효모를 에비오스라는 알약으로 먹을 것을 이 책의 저자는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구하기 어려운 식품들도 아니고 뭐 그렇게 엄청나게 고가의 음식들도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사실 먹는 게 거의 건강의 전부입니다. 물론 정신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먹는 것이 우리 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다섯 가지 소개해드렸는데 뭐 오늘부터라도 꿀 같은 거 달콤하잖아요. 하루에 두 큰술 정도 먹어주는 겁니다. 그냥 맛있을 거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먹습니다. 매일.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식습관을 바꿔나가 보면은 이제 뭐 암도 사라지게 되고 건강도 되찾게 되고 저도 이제 바꿔나가고 있으니까 함께 공부하고 함께 건강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